What's up, everybody? This is Under God, episode 7. Snacky Chan. Today we have, I'd say, one of the hottest, probably the hottest rapper of the past year. 12개월 동안 제일 가장 잘 나가는 hot motherfucker.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뭐 썼는데 참 가끔씩 여기 확인할게요. Of course, there have been other acts that have blown up over the year, but what makes this guy so special is that he did it without any major label backing and without any official crew. He did it on his own. And maybe in America or another country, it's not very special, but this is Korea and it doesn't happen often, so that's some crazy shit. His debut album came out June 2016, 3 days after my Spacebars EP. 그때는 I was on Show Me The Money and 바로 탈락하고 나서 발표했어, 내 앨범. 3일 후 Justice 데뷔 앨범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날 다 까먹고 every motherfucker was talking about this guy Justice. I was like, who the fuck is Justice? He wasn't on Show Me The Money. Like, who the fuck is this guy, right? He's not on a major label, he's not on a crew, but they just talking about him. So anyway, I took a listen to his album and it was good, but then a few months later, Mike Swagger, season two, I see Justice come up, and that's when, 깨달았지, like how good he was. And I don't think there's anybody in Korea or anywhere else that I've ever heard that has the ability to express such a wide range of emotions just through rap, you know what I mean? Not through lyrics, not through, I don't know, flow, whatever else, but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Everybody, welcome Justice. What's up? Yeah. I'm lucky to have Justice because Justice is like, got it all. He don't fuck with just anybody, right? Word up. Yeah, he doesn't fuck with. Word up. Mike Swagger에서 아마 조회수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나. 누구지? 아니, 저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maybe 영기 or 창모? 아, really? Yeah. I think it passed 1 million, right? It's 90만? Oh, shit. 내가 그 사람들은 100만 벌었어. 그러니까 결국 조회수가 But they were on TV 거지. though. Yeah. Mike Swagger 가서는 바로 전날 아니면은 뭐 가는 그 촬영 가는 길에서 쓰다. Yeah. Is that right? It's a long story. 원래는 verse 두 개를 준비했어요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벌스는 아니었고 그냥 마이스웨거에서 돈 준다길래 오케이 나가서 하지 뭐 피형한테 연락이 왔고 한다 하고 벌스 두 개 준비했는데 그 전날 아침에 우연히 동네에서 오케이션 형 만났어요. 그래서 오케이션 형한테 뭐 얘기하다가 형 나 마이스웨거 나간다 그래서 이거 준비했다 그랬다 오케이션 형 요 너 존나 변했다고 아 really? 그래서 왜 변했냐 하니까 너 너무 약해졌다. 너는 이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돈 준다고 그냥 하는 사람 아니고 뭔가 너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어떡하냐 당장 내일인데 그랬더니 지웅이 형이 내가 아는 저스티스는 하루 안에 그냥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벌써 쓸 수 있는 사람 너는 쓸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알겠다 하고 지용이 형이랑 헤어지고 계속 썼죠 새로 벌스를.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오케이션 형한테 계속 보냈어요. 존나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션이 계속 듣고 맞아 이거야 잘했어 근데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와우. 계속 녹음해서 보내다가 잠을 안 자고 가야 됐어요. 마이스웩을 찍으러 잠 안 자고? 네. 아 근데 이제 고민이 엄청 됐어요. 약간 저는 원래 좀 되게 벌써 오래 쓰는 타입이고 확인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냥 그 전날 써버린 거니까 약간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날 이제 팔로 형한테 문자를 했었어요. 형 이런 벌스를 썼는데 마이스에 가서 하려고 한번 들어달라. 근데 팔로 형이 답이 없었고 제가 이제 마이스웨거 찍으러 갈 때는 지용이 형한테 전화해서 오케이신 형한테 전화해서 형 근데 어제 쓴 벌스 나 못할 것 같다고 왜냐면은 나 준비가 안 됐다 이거 외우지도 못했고 그랬더니 오케이신이 뭐 상관없다 그냥 네가 노력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팔로 형한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나 자고 있어서 못 봤어 팔로 형은 되게 안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걸 안 해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아 내가 겁먹어서 팔로 형 저 이벌스 하는 거 말려주세요 라고 연락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하철에서 드니까 아 씨발 그 벌스 해야겠다 내가 쫄았었다 그래서 start to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벌스 다시 지하철에서 그래서 존나 외우면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허피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오면서 이 벌스를 외웠다 근데 허피 형이 벌스 앞부분 살짝 듣더니 요 무조건 이 벌스 해줘 그냥 제발 해줘 그냥 너가 촬영하고 싶은 만큼 오늘 시간 다 쓰게 해줄게 네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더 생겼고 그냥 내가 이 사람들 스태프들한테 뭐 미안해할 일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걸 했죠 그래서 두 번 녹음했고 두 번째 테이크로 갔어요 그거 뭐 자기 커리어 중에서 좀 포인트 그죠 포인트였어? 네 당연하죠 top 3 maybe? Maybe number one. Oh shit. I think 왜냐면은 앨범 나왔을 때 물론 반응 엄청 뜨거웠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사도 안 들어왔어요. 공연도 안 들어오고 뭐 피처링 부탁도 안 들어오고 근데 마이크 스웨거 이후에 존나 들어왔죠. 그럼 미쳤죠. 그 마이크 스웨거 영상 보고 나서 처음으로 답장 보냈어. Justice 한테 Yo, I just saw that Mike Swagger video. That shit was dope. 네, 그때는 아예 뭐 만났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우리 만났었지. 아, 그죠. 완전 옛날에. 내가 기억 안 나,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10년 아니면 11년이에요.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뉴 다이너스티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 곳에 도원이라는 친구 있어요 지금 아마 우주비행이라는 프로에서 DJ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불렀나 뭐 정확하게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술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도원이 만났고 그 술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도 모르고 막 다 부산 사람 그래서 두원이한테 담배 하나 피자 해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요런 자세로 담배 피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멀리서 걸어왔어요 근데 엄청 취해 보였어요 약간 엄청 술 많이 먹은 상태 그래서 뭐 누구 딴 사람들도 담배 엄청 피고 있었는데 막 형이랑 다 인사하는데 저는 형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 그냥 스네키 체인인 줄 알았는데 형이랑 아는 사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담배 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형이 요 씨발 너 형이 왔는데 인사 안 해 이 새끼야 이러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형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게 처음 형 본 거였죠 Your first album came out and the biggest issue was like
The song 10세기. 그거는 타이틀 트랙이었어? 아니었어. 그러면 왜 그걸로 제일 이슈 됐는지? 그냥 솔직하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한 게 미디어에 안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네가 학교 폭력을 하는 게 지금 엄청 우리나라에서 되게 센스티브한 이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앨범에서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 일이 밝혀졌어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랬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잘 하다가 그런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 당시 2005년에 난 집 나갔지라고 그 가사가 시작해요. 그 당시에 퍼스널리티로 랩한 거예요. 아, 오케이. It's just a kid. It's crazy. He hate everything. You fuck everybody. So it's kind of imagination 통해서 가사 쓴 거. Yeah, so 옛날 생각. 그냥 제가 쓰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너무 존나 화나 있었고 그 상태로 가사를 다 쓴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애티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녹음을 다 하고 나서 여 제가 이 애티튜드로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뭐 형 만났을 때 What's up 이러지 씨발 형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죽여야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고. 아 그래? 예. 아 맞다. 예. 앨범 안에서 죽고 더 이상 그런 멘탈리티의 자아는 퍼스널리티는 그 앨범 속에서 나타나지 않죠. So they misunderstand. Yeah, I think. Yeah. But 이 정도로 논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like 사람들이 그 곡에 대해서 되게 포커싱 하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 줄은 당연히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면 제 얘기가 많았던 것도 많았던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하지 말라 듣고 하지 말라라는 조언 같은 거 안 들었어? 주변에서 이거 내지 말라고 그런 거 없었어? Yeah. 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지만 여기서 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신경 좆도 쓰지 말라고 나는 그거 듣고 뭐 울었다 너의 어린 시절이 너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울었다 뭐 혹은 감동받았다 뭐 그런 리액션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왔고 신경 쓰지 말라가 대부분이었어요. 나도 프라더지 최근에 돌아가셨잖아. 나도 프라더지 얼만큼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게 뭐 분명히 내가 뭐 탑3 정도 좋아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진짜 사실 투팍 빅이 뭐 그 다른 사람 래퍼들보다 돌아가시고 프라더지 죽을 때 내가 뭔가 느꼈어. 진짜 어릴 때 이거 듣고 힙합을 너무 좋아했어. And prodigy, you know, he said really gangster shit like yeah yeah yeah. Like 뭐 너를 총 사버린다 뭐 때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positive한 연락이 줬어. Like, I don't understand it, but I don't know. Maybe 그거에 대한 거 what you think about like that kind of stuff.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힙합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뭔가를 저지할 때 힙합의 애티튜드로 저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힙합 그 형이 말한 프라디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갱스터 랩 이 터치한 이유는 한국에서 살면 trust nobody, you know? Cannot trust nobody. They're snitching every day. There is no fucking loyalty and no fucking trust. But
I'm trying to understand what gangsterism. If somebody snitch, mm-hmm. they, you know, shoot him. 그런 attitude잖아요. 저는 그런 게 나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똑같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힙합을 시작했죠. You know? I see. 예. 이거 하는 사람들은 존나 멋있는 사람들이겠다. You know? 배신 안 하고 존나 남자답고 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는 가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힙합 씬에 들어오고 싶었죠. 근데 여기 오고는 이제 Ladder climb, motherfuckers. You got a remix album coming out, right? Yeah. When is it coming out? 지금 이게 100%는 아닌데 아마 8월 중순? 8월 중순. 8월 중순에 나올 거야. Who's on the album? You? Yeah, me. Who and 토끼. 토끼. 오케이션 형의 친구고 오케이션 형이 그 형 음악을 들려줬었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부탁했죠. 10세끼 리믹스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다 알 텐데 프리영하고 10세끼 리믹스 공연을 이미 두 번 했었고 아. 근데 프리영이 그 버스가 세상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아 했어요. 정확한 리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프리영이 원하지 않는데 싫어요 낼 거예요 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뭐 형이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다 하고 이 생각 그냥 까먹고 있었다가 형한테 연락해서 형 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형 만났는데 그때 설렁탕 먹었나? 설렁탕 먹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생각나서 아~ 어? 그거 형이 하면은 아~ 나한테 엄청 고맙겠다 해서 그냥 형한테 얘기했고 그랬는데 형이 나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다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였죠. 아 그러면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 형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닥에서 뭐가 힙합인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힙합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릴 야리가 투팍 안 듣잖아요. 투팍 보고 웃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우 그게 뭔지 언더스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새로운 사람들 너무 만나고 싶고 그래서 형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이었지만 형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뭐 언젠가 뭐 기회가 되겠지 했는데 형이 저한테 먼저 메시지도 보내줬고 그때 형이 이제 덧말리기랑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말했는데 형이 요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요 해서 어? 이 형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연락을 해서 만난 거죠. Yeah. So the big news is 이제는 사랑했던 independent 혼자 뜨는 TV 방송 도움이 없는 저스트 씨가 소속사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for a lot of people, especially young, unsigned rappers, like you were the hope, like, oh, Justice 혼자 했으니까 나도 혼자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이제 소속사 들어가니까 실망했다고 뭐 이런 얘기 나왔지. Yeah, yeah, yeah. 그런 거에 대한 뭐 걱정 있어 아니면은 뭐 like. Are you afraid to lose fans or? 일단 저를 진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제 팬은 제가 얼굴을 알아요. 공연장에서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이나 뭐 그런 이유로 떠나갈 사람들 fuck you, fuck you, I don't give a fuck. That's my gangsta shit. I'm good. That's a good attitude. 인디펜던트라는 이유로 저를 좋아해준 사람들한테 감사하죠. 하지만 인디펜던트라는 게 없어졌다고 해서 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Fuck it. 그리고 씨발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해봐. 네가 인디펜던트 해봐. 씨발.
존나 힘들어. That's right. Like, 시발 내 스케줄 애플리케이션 봐봐. 정신 나가. 나 피처링 존나 많이 했지. 공연 존나 많이 했지. 근데 회사 소속된 사람들은 그거 다 회사에서 일 처리해주고 창작만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전화 받고 미팅 나가고 안녕하세요 저스스라고 합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회사 뭐 주민등록증 맡기고 프론트에서 목걸이 받아서 찍고 회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 방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티스트가 시발 막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끝나면은 오늘 뭐 해야 되지? 아 음악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스튜디오 와서 또 음악 만들고 너무 힘들죠. 그거가 힘들었지만 저도 인디펜던트를 지키고 싶은 게 진짜 컸고 근데 이제 그게 최대치에 달했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2, 3주 동안 음악 하나도 안 만든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회사들을 이 저를 불렀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어디서나 어디서 소, 어, 누구랑 어떤 소속사랑 계약했습니까? 랑 하기로 했어요. Oh my gosh. 그거 들으니까 mixed reaction이 있어. 뭐 반 정도 걱정되고 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진짜 엄청 next level로 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소속사이라서 둘 다 reaction 있는 것 같은데 next level? 그렇죠. Independent scene에서 you're the king, you know, one of the kings, like if not the only king. And independent scene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승리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쪽 소속사랑 하면은 it's gonna be even on another level, like another whole. It's gonna be bigger. It's gonna be new challenge. It's gonna be more people exposed to your music. And Justice Duo 왠지 내 입장에서 도전 계속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맞아 아니면? To me there's no difference. Like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안 해요. You know? So 이제 뭐 있지만 뭐 그 사람들 앨범 없죠 아마? I don't know but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막 와 어디 들어가면 아 걔랑 저스티스랑 안 어울리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나는 비즈니스 하는 건데 내 직원들이 생기는 거고 내 수학적인 걸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내 음악을 터치할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결정권은 다 나한테 있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안 없어질 것 같고 그냥 시간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음악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한국은 너무 레이블이 크루 형태의 이미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비즈니스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 방을 받은 거예요. 이 방이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계약 조건 제일 좋았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뭐 하면은 지금 내가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고 잘 모르고 그런데 너무 딱딱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좀 걱정도 있고 Got it. 이제 뭐 프로젝트 하는 게 팔로 리믹 팔로 거랑 리믹스 앨범 그리고 이제 딴 거 뭐 있어? 제 솔로 앨범 계속 만들고 있죠. 네. 매일같이 만들고 있고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앨범을 두 번 엎었거든요. 제 다음 앨범을 한 30% 정도? 30%? 네,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있는데 네. People that by chance they come see this 뭐 다른 직업 해도 뭐 사람들 다 거의 다 꿈 있잖아. 네. 그래서 혹시 Justice에서 경험해서 성공하는 방식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 근데 뭐 여태까지 어쨌든 누군가한테 잘 되고 있는 이유를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하나를 얘기한다면이라는 거죠. 뭐 인맥 막 꽂고 포기인 것 같아. Sacrifice. Yeah, sacrifice something. What did you have to sacrifice? Like one big thing or many things or love? Yeah, loving someone, loving with someone. Is that big? 그 큰 포기였어? Yeah. I think 사랑이 한 개인한테 가장 큰 것 중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때 포기했어요. 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랑 못 빠져요. 꿈 이룰 때까지 No girlfriends, no boyfriend. That's what he said. Everybody, thank you for watching Under God episode 7. 뭐 마지막 얘기 뭐. 일단은 I'm not good at English, but 영어로 얘기한 이유는 trying to understand Snakey Chan. 형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쓴 거지 어떤 you know 다른 이유로 제가 영어로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Snakey Chan 형 아이폰 안에 저를 위한 인터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인터뷰랑 달리 너무 형이 이미 너무 힙합이라서 굳이 explain을 많이 안 해도 됐던 게 편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내가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영어 하고 싶어서 저 100% 얘랑 왜냐면은 이미 한국에서 거의 다 이미 인정하고 있는 래퍼이라 I think he's good enough to compete with rappers in America, honestly. So like even if he's rapping Korean, you can still feel it. Like I don't know what the hell he's saying on Mike Swag.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지만, but I could feel it. I could feel it, and I could feel his. I could see his skills. So 한국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해외에서도 좀 인정 받았으면 좋겠고. You guys have to respect what he does in America. You know. Like Dumbfounded, you know, and lyrics, you know, and he's the pioneer, right? Yeah, so, 제가 20살일 때, you were the biggest man because of that. Yeah. Because I know that you was a pioneer of, you know, New York underground rap. So, thank you, Justice. Thank you. Peace.